지금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걸까요? 되게 맛있는 집이 오픈을 했다고 해서 안주가 아주 맛있다고 해서 지금 예쁜 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 살짝 야밤에 탈출합니다. 황금 비율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선수분 선수 입장 지금 방금 토닉 갖다 놓고 나 무슨 달라고 안 들었는데 아 뭐야 약한 척해 소주 윤수 언니 이거는 잘 먹을 거 같아 잔 원래 이렇게 크게 줘야 하니 글라스에 오 제대로 거기에 그래서 약간 흡수시켜서 먹으면 괜찮아. 제일 작은 거 이거 응. 아 그렇겠다. 어, 레몬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넣어야지. 몇 개씩? 알았어. 두 개씩 넣어도 돼. 아, 세 개인데? 그럼 이게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약간 시큼하면서 맛있을 것 같아. 어 맛있을 것 같아. 어, 나도 세 개. 됐다. 오, 궁금하다. 좋아. 이게 내 거야? 오. 너무 예쁘지? 맛있겠지? 자, 짠. 과 여기는 어딘가 사람이 무지하게 많군요. 이 차로 또 제조하시는 우리 술언니. 술언니. 얼굴은 보일 수 없지만. 오. 호빵 같다 호빵. 아, 연남동에서 호텔에서 곱창 완전 맛집이래요. 피하세요. 오! 어떡해. 박수까지 쳐. 뭐 끝이야? 어머, 안 돼? 뭐야, 진짜.